네, 그럼 저희 한국의 희망의 창당 준비위원장 양향자 위원장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한국의 희망 창당위원장 양향자입니다. 2023년 6월 26일 역사의 장소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가 이대로도 괜찮다, 이대로는 안 된다의 싸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대로는 안 된다에 서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이 이제는 한국의 희망을 여실 순간입니다. 저는 오늘 희망이라는 단어에 오렌지색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과거에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결별, 그것이 우리 한국의 희망이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입니다. 한계에 이른 사회, 한계에 이른 정치, 모든 게 한계에 이르렀을 때 사회는 극심하게 분열되고 진영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포퓰리즘은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고 부정부패는 만연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건너가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계셔주시고요. 네, 바로 이어서 저희 양향자 위원장의 한국의 희망 창당 선언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청춘을 바쳐 산업화를 이루고 목숨을 던져 민주화를 쟁취하고 문화와 스포츠로 세계를 제패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풍요롭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강하면서 품격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읽으며 우리가 꿈꿨던 나라는 보수의 대한민국도 진보의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강남의 대한민국도 강북의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제의 혁신이 오늘은 적폐가 되고 오늘의 정의가 내일은 범죄가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진영에 따라 사실의 진위가 바뀌고 정책의 찬반이 바뀌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갈라진 세상, 등 돌린 국민들이 매일매일 거리로 나와 좌파 척결과 우파 척결을 외치는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국민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절규합니다. 그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야 합니다. 이제는 건너갑시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 철학가가 우리 시대에 던지는 화두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국민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뛰어넘고 오늘을 초월해 새로운 미래로 넘어가자. 선진국을 뒤쫓는 추격국가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이제 세계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건너가자. 더 나은 세상으로, 더 높은 미래로 이제는 건너가자. 그 절절하고 담대한 비전에서 한국의 희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건너가야 할 때를 놓친 나라는 예외 없이 추락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정치는 본질을 잃고 염치를 잃고 신뢰를 잃었습니다. 말의 질서와 세상의 상식도 버린 채 이게 나라냐, 이건 나라냐 비난을 서로 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20여 년의 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이끄는 정치는 그저 권력 게임이자 이권 다툼입니다. 그들이 주도하는 정권 교체는 기득권 교체일 뿐입니다. 진영 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 낡은 정치, 특권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정치 지망생들을 데려다가 진영의 행동대장으로 세우고 이념의 총알바지로 세우는 그들에게 어찌 우리 미래 세대를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땅의 국민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이 도달할 높이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미래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는 국민께 요청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과거에 갇힌 절망의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진영의 울타리를 허물고 한국의 희망과 함께 해 주십시오. 그 기적의 시작은 과연 가능할까? 양양자가 가능할까? 대권 후보가 없는데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신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하나가 모이면 이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역사를 바꿔낼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를 과대표하고 언론을 도배했던 양당 강성 지지층 대신에 시대의 굽소를 잡은 시대의 방향타를 잡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미래로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10만 명만 모이면 단숨에 양당을 위협하는 유력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50만, 100만이 넘어 최대 정당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움직일 때 정치가 달라집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을 바꿀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설 그 순간입니다. 한국의 희망은 기존의 정치와 다른 세 가지 정치를 추구합니다. 진영 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정치로, 그리고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용정치, 즉 생활정치로 바꾸겠습니다. 무엇보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정당과 손 맞잡고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희망은 첨단의 블록체인 기술로 구태를 차단합니다. 인간에게 스며들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근본부터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인들이 블록체인 정당을 추진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저는 기술자입니다. 한국의 희망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운영됩니다. 첨단의 기술이 가진 투명성, 불변성, 안정성, 그 세 가지로, 그 세 기술로 돈동투 사태와 같은 부패를 완전히 차단하고 공천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당대표의 독선, 대의원의 과대표, 그러한 구태를 시도조차 못하게 막겠습니다. 한국의 희망은 정당이자 학교이고 학교이자 정당입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정치를 시작할 때도 하고 있는 지금도 제대로 교육받지 않습니다. 막말과 무지성이 넘치는 정치를 품격과 합리로 바꾸려면 교육이 필수입니다. 한국의 희망은 북유럽식 정치학교와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섀도우 캐비넷 교육 시스템을 도입, 국가 비전과 정책, 토론과 소통 역량, 인성과 도덕성을 교육하겠습니다. 지도자를 지도자답게 바꾸고 더 좋은 청년 인재들을 육성하겠습니다. 한국의 희망은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능력도 없이 특권만 누리고 정작 국민의 삶은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희망은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적 지위, 혜택, 지원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를 동력으로 사회 기득권이 누리는 특권도 모두 박탈하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특권 없는 나라, 그 혁신을 시작하겠습니다. 30여 년 전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일본과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고 했을 때 모두가 헛된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꿈을 꾸고 겁없이 도전한 그 용기에 불과 10여 년 만에 일본을 따라잡고 미국을 넘어 세계 1위를 제패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꿈꾸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있습니다. 먼 훗날 한국 정치가 바뀌고 세상이 나아져 국민이 더 행복해진다면 역사는 그 시작을 우리의 도전 지금 이 자리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완전히 새로운 미래정당의 탄생과 바로 여기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의 진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벅찬 가슴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한국의 희망이다! 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제가 하면 한국의 희망이다. 아시겠죠? 우리가 바로 희망이다. 감사합니다. 네, 양향자 위원장과 한국의 희망에 여러분 응원의 박수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